근데 저는 어린 시절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아버지가 주셨어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어린 시절 때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은 기억해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거기 보면 제가 회사에서 자기들만의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놨는데 그 회사에서 나오는 과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껌까지 들어있어요. 껌.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었거든요. 양갱을 좋아했어요. 양갱은 꼭 들어가 있어. 지금도 가끔 사 먹어요, 양갱. 그래서 껌, 양갱, 과자가 종류별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워서 방에다 놓고 몰래몰래 조금 뜯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아이들 마트 가면 다 과자니까 뭐 종합선물 나오질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니까. 그때는 그날만 과자 유일하게 아주 풍족하게 먹을 때라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줬거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 예수님을 받고 믿은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나는 믿은 거 하나뿐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는 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놀라운 복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나는 예수 믿은 것뿐인데 복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말 밥통 위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강포에 대충 쌓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한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선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배경을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였을 때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천하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속국들은 그 안에 백성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하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황제. 이 사람의 본명은 뭐냐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호적을 해라.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 고향으로 이날 내려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명령을 왜 내렸을까? 이 고민이 돼요. 이게 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호적 정리를 잘 해놔야 세금을 잘 걷어요. 왜냐면, 내가 전쟁을 치러서 나라를 먹었어, 로마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어.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잘 정리해놔야, 그 사람들이 아, 이 집은 몇 식구구나, 이 집은 누가 일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운영하려면 나라를.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 정리를 시킨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치안 때문에 치안. 자, 나라가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되면 범죄를 저들 못 잡아. 살인을 저질러도 못 잡으니까 호적 정리를 잘 해놔야 누가 범죄가 저지르면 누구구나 하고 잡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안 때문에 그래요. 치안이 흔들려 버리면 로마가 나라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세금이 있어야지 운영하니까 두 번째 치안 때문에 호적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안 들으면 사형이에요. 죽기 싫으면 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더불어 호적 정리를 하려고 가는데 결혼한 사이에 두 사람. 그리고 어떻게 되냐?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 지금 사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무슨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지금 사는 곳은 나사렛. 그런데 고향은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그 약속한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의 이미
여기 보면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고 쓰는데 우리나라 약혼의 개념은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약혼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남편을 따라 호적하러 가는데 요셉이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윗의 집 속족이야.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곳에서 4절 보니까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즉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갈릴리 지역이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제일 윗지방이에요. 북쪽 지방. 갈릴리 넘어서는 이방 나라야.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란 말이에요.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어디냐면 최북단이기 때문에 멀어요. 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났었거든요. 북쪽을 뭐라고 했냐?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디겠어요? 남쪽인 거예요. 남쪽.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제가 지도를 봤어요. 키로가 몇 킬로냐? 지금 145킬로미터 정도 돼요. 이 길이가. 거리가 145킬로미터. 지금 차 타고 고속도로 타고 145킬로 정도 가면 넉넉하게 두세 시간이면 가요. 빨리 가는 분은 그 전에 갈 수 있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넉넉하게 3시간이면 가요. 누구든지. 자, 그런데 이 당시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145km를 걸어가든지 돈이 좀 있으면 마차를 타고 왔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날 호적을 하기 때문에 마차를 탈 돈이 있어도 예약이 다 끝나요.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만삭인 상태예요. 만삭인 여자가 145km를 걸어간다? 이거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남편인 내가 말릴 것 같아. 근데 가야 돼. 왜? 안 가면 사형이니까. 살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여기서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즉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야? 나사렛에 살고 있어. 근데 145km라는 거리를 마리아와 요셉이 올 리가 없죠. 갈 리가 없지, 만삭인데. 왜 가요?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니까. 살라고 가는 거. 이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했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요셉도 모르고 마리아도 모르고 로마 황제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와 같이 고난스러운 일도 있어요. 내가 만삭인데 145km를 왜 걸어가? 내가 하늘을 받아 맡길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 힘들 때도 있어.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리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이게 안 풀려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요셉도 몰랐고 마리아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알아요. 왜?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나중에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끝이 아닙니다. 더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길이 왜 막힐까요? 왜 몸이 아플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서 잘 견디고 이겨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광경이 또 기묘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 자라를 쳐서 축복하리라. 이는 여분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만삭인 상태에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집이 없으니까 여관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관에 방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니까 방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초다들을 낳았는데 강포로 대충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구유가 어디냐? 말밥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밥통이 위에다가 집을 놓잖아요. 먹으라고. 거기에 올려 침대가 아니라 거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다가 아기가 나오니까 침대가 없으니까 말밥통에 대충 싸서 올려놓은 거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 믿기 하기 쉽잖아요.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누구를 다 믿었을 거야. 야 얘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메시아다 믿어라. 다 믿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말밥통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방 하나 내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관에 한테 방이 없는데 여자가 만삭이야 지금 출산을 하는데 주인 입장에서도요 방 하나 내주지 않겠어요? 이게 방이 없었겠어요? 저는 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주인 뭐 묵을 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줬겠어요? 돈을 두 배, 세 배, 네 배, 열 배를 주면 안 줬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난해서 돈이 없었겠죠? 안 줬어. 자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신 것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울 때, 이기적일 때, 죄가 관영할 때, 죄가 넘쳐날 때 오신 거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 너무 초라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웨버네실 한자로. 겉은 허름한데 속은 꽉 찬 거예요. 근데 속을 아무도 몰라. 이분이 메시아는 아무도 몰라. 그냥 말밥통에 태어난 아기구나 이렇게 하면 보죠. 반대말은 뭐라고 말해요? 외화내빈. 예수님은 아니,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 거 있어. 우리가 이제 성탄절 되면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 전에 24일날 새벽성 돌기 전에 청년들이라든지 학생들 모여서 선물 교환했거든요. 예전에 선물 교환하면은 이제 자기들 선물 갖고 와서 선물 교환할 때 보면 포장지가 제일 큰 게 있어. 이제는 요령이 있으니까 그거 안 뽑고 싶어. 대부분 포장지에 큰 건 라면 하나 더 있던지 휴지 하나 더 있어. 근데 포장지가 작은 거 있어요. 뭐 봉투 조그만 거. 그런 건 현금이 들어있던지 그런 건 상품권이 들어있던지. 포장지가 화려해도 속이 꽉 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포장지는 조그만데 속에 꽉 찬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겉은 초라해. 그러나 그 안은 하나님이 계셔. 그 아기 수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데는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화려하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왜 허름하게 보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앞에 굽혀 경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누구예요? 목자들. 누가 봐도 말구에 태어난 아주 허름한 애인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믿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의 황제 아들 태어나서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분을 믿는 사람은 경배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선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별된 자들에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보냈느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보다 높은 분이에요. 그분은 로마 황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낮고 낮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보니 예수님은 그 낮은 사람들보다 더 낮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구에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이 안에 비록 여러분 재산이 얼마 없을지 몰라도 말밥통에 태어난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바운더리를 넓힌 거예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격도 되는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이 성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셔요.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 없어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2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과 빚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내주었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들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포함하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 자, 모든 사람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바울처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온 인류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오셨냐? 믿는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그 아들과 함께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준다. 모든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걸 주신다.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믿는 건 그분 한 번 믿는 것뿐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줘요.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종합선물 세트를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주신다 이거예요. 자, 선물을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걸 준다는 걸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선물을 성경용으로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은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반 은혜가 있고 두 번째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신 거예요.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어.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 산소, 공기, 하나님이 주셨어. 태어났는데 산소가 있었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있었어. 또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인류는 물이 없으면 죽어. 태어났는데 물이 있네. 비가 내리니까 물이 생기고 먹을 물이 생기네. 물이 있어. 자, 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 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죽잖아요. 근데 들에 나가고 산에 나갔더니 나무 열매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동물들 지나가 잡아다 먹고 먹을 것이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 은혜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숨이 쉬어져. 이걸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대량으로 산소를 누가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있어. 먹을 물이. 이 물을 누가 만들었냐고. 만든 사람 없어요. 따져보세요. 없어. 태어났는데 있는 거요. 그것만 생각해도 야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일반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 특별한 은혜인데 이거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른 말로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 누구에게만?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특권을 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건 상관없어. 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특권이야.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 영화배우 톰 크루즈 있잖아요. 그분이 유명하니까 돈도 많잖아. 근데 그분이 막내딸 술이라고 하는 막내딸이 있었는데 술이 지금 뭐 이혼해서 따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생길 때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을 요구한 거야. 그리고 리스트를 써서 주었어. 제가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나 지금도. 왜냐면 그 선물이 그 조그만 애가 선물을 뭘로 썼느냐면 첫 번째 조랑말 한 마리. 근데 그게 1억이 넘어. 조랑말 한 마리. 두 번째 드레스. 150만 원짜리 드레스. 세 번째 다이아몬드 귀걸이. 1500만 원짜리. 이걸 세 개를 써놓은 거야. 꼬마가. 근데 톰 크루즈가 그걸 보고 놀랬대요. 깜짝 놀랬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이것도 못 해주겠느냐. 해서 조랑말 사주고 다이아몬드 사주고 다 사줬대요. 총 1억 4천만 원짜리 생일 선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랑말에 있는데 마구간이 없네. 마구간 뜨죠. 그래서 그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 야 이걸 쉽게 쓸 수가 있구나. 아,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딸을 사랑하면 다 줘. 1억이 뭐야. 10억도 줘. 다 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 하나님 거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줬으니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면 줘요 안 줘요? 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을 준다. 이건 안 믿으면 절대 못 받아. 예수를 믿어야만 받아.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그랬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르고 또 나를 시리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인 생명을 이미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다 이 말씀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심판 안 받나요? 심판 받아요. 심판은 두 가지예요. 상급 심판이 있고 정죄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 심판을 안 받아요. 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뭘 받느냐? 상급 심판을 받아. 너가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상급이 나눠져.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상급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사람 안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을. 이걸 상급 심판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동안 하나님의 충성 봉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늘을 나가서 하나님이 큰 상을 받아. 자, 두 번째는 뭐냐? 정죄 심판인데 이건 안 믿는 분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흰 모자와 부의 아저씨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모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시면 13절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말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 가고 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 행위를 받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진다. 이게 정죄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 심판은 없어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고민되는 게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뜨거운데 지금은 믿음이 확실한데 살다 보면 죄도 짓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성경도 옛날에 100장씩 읽었는데 요즘은 한 장도 못 읽고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열방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았다고 하더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이게 받은 사람이에요.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인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못 뺏는다. 그들은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져도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 짓고 살아도 되네. 하는 거 되는 거냐?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가 오시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죄를 지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회개를 해.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회개를 하면 또 복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사죄의 선물.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사죄의 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왜? 죄를 아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아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건 뭐냐? 회개를 잘하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회개 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사죄의 복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겠구나. 너희들은 구원받았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호적에 파버려요? 안 그러잖아요.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지. 정신 차려 이놈아 하고 용돈을 끊다니 밥 먹지마 하던지 뭐 잠깐 나갔다 와 하던지 호적은 안 파.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든다고 너 지옥 가 그러겠어요? 안 그래. 어떻게 하느냐? 죄를 깨닫는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 시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죄를 자백하면 이걸 회개한다면 회개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분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요 죄가 있을 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셔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이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완벽한 하나님처럼 죄범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평생 죄 지으며 회개하며 천국 가는 게 우리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늘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선물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냥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제 믿었으니 뭐하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라.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딴 거 읽지 마. 유광을 읽으면 돼. 구하면 받으리라.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그의 때로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시는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담대함이 뭔 줄 아세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자녀된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어디서나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 그게 담대함이야. 내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담대함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주시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무조건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답은 주시는데 뭐라고 썼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을 해서 구하는 건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려고 구하는 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이거는 내가 나도 주려고 했던 거야 하는 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요 무조건 받아. 어떻게 받느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맞아? 그럼 그대로 와요. 그런데 응답 안 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어느 때는 기도할 대체품으로 와. 이것 말고 이것을 줄 때가 있어.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 그것도 응답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구하면 뭐예요?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번째 선물이 있어요. 뭡니까? 인도하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초보고 여러분 초보야. 앞으로 내 인생에 뭐가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가이드가 필요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라는. 자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물가에 이루시며 실만한 물가에 이루하시니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하시니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제 지팡이 암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목자가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이끌기만 하면 거기는 뭐예요? 푸른 초장입니다. 거기는 쉴만한 물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평생을 인도하신대요. 뭘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인도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한다는 복이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느냐? 두 가지로 임하셔요. 두 가지로 역사하셔요. 두 가지로 인도하셔. 뭘로? 주의 말씀으로. 두 번째, 주의 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대로 사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사는 거고, 그래서 알게 하시니까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발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도우셔요? 성령이 도우셔요.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성령은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평생토록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물은 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여러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라 감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인데 그 평안은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겨야 평안이 오는 거거든. 세상에 지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나 담대해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으니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어떤 고난과 역경도 내가 이기게 해줄게. 편안하게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승리를 선포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우리를 뜻대로 부르시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부분적으로는 아플 수 있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면 인생에 희노애락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기쁨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탄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